き塞がってみろ。我が戦車は星のように容赦なくお前たちを引き潰す。もう遅い、トロイアス・トラゴーエリア。하롱하롱 파랑하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자 알렉산더 대왕이 동경한 영웅 아킬레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제우스의 손자인 펠레우스와 바다의 님프 테티스의 아들로 아버지를 뛰어넘는다는 예언과 트로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빨리 죽게 된다는 예언을 받은 영웅입니다. 테티스는 자신의 자식이 필멸자라는 것에 탁탐치 않아 있고 저승의 강 스틱스의 발목을 잡고 담그며 불사의 몸을 부여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장을 시켜 숨기기도 했습니다. 허나 오디세우스에게 들켜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트로이를 지탱하는 영웅 헥토르를 잡는 큰 성과를 얻은 것과 함께 파리스에 의해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페이트에서는 페이트 아포크리파의 적의 라이더로 등장 이후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서는 아포크리파 콜라보 이벤트에서 스승인 케이론과 함께 처음 등장 상시 5성의 라이더가 됩니다. 클라스 스킬은 대마력 C로 자신의 약체 내성을 15% 상승 기승 A+로 퀵성능 11% 상승 신성 C로 자신에게 데미지 플러스를 부여합니다. 보유 스킬로 들어가기 전에 아킬레우스는 특수하게도 5개의 보그를 가지고 있는 서번트로 나오며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서는 그 보그들 중 3개를 스킬로서 가지고 있는 특이사항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스킬은 해성주법 A+로 자신의 퀵카드 성능과 크립 위력을 모두 3턴간 최대 30% 증가시킵니다. 아킬레우스의 보그 드로메우스 코메테스로 그리스 최고의 준족이라는 아킬레우스의 능력이 보그가 된 것입니다. 아탈란테의 아르카디아 넘기와 마찬가지로 장애물을 무시하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전차에서 내리면 약점인 뒤꿈치를 드러냄과 동시에 상시 발동이 됩니다. 이 스킬은 용사의 시들지 않는 꽃 B로 자신에게 무적 2회를 5턴간 부여하고 3턴간 방어력을 최대 20% 상승시킵니다. 이 또한 보그 안드레아스 아마란토스이며 뒤꿈치를 제외한 몸의 전체가 불사인 것이 보그가 된 것입니다. 더해 위에 드로메우스 코메테스처럼 발 뒤꿈치를 공격당한다면 무력화가 되는데 드로메우스 코메테스는 시간이 지나 치료가 되면 어느 정도 부활이 되는데 반해 안드레아스 아마란토스는 완전히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방어복으로서 특이한 점은 신성이 없으면 그 어떠한 공격도 무효가 되는데 신성도 자신보다 높지 않으면 위력이 감소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성이 B 이상의 스킬 혹은 그 수준의 신조병장으로 공격을 하면 없는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3스킬은 하늘을 달리는 별의 창끝으로 자신에게 한 턴간 타겟 집중을 부여하고 한 턴간 MP 획득량 최대 30% MP를 최대 30% 상승시킵니다. 디아트레콘 아스테르 론케 케이론이 만든 물풀의 나무 창으로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에게 선물을 하고 그것이 아킬레우스에게 가게 된 창, 별칭 영웅살의 창입니다. 랜서로 나올 경우 치유불가의 저주가 포함된다는 이 창을 중심으로 발동되는 고유결계이지만 치유불가의 저주를 지칭하는 보그가 아닌 아킬레우스가 만든 유일한 보그로서 투창한 영웅살의 창을 중심으로 일종의 투기장 같은 고유결계를 형성 상대와 1대1의 싸움을 하게 만드는 보그입니다. 히트앤런을 주로 쓰던 헥토르를 상대로 쓴 보그라고 하며 그 어떠한 가호도 무효, 보그의 특수 능력이나 진면개방도 봉인, 맨손이나 무기를 이용한 순수 신체 능력으로 어느 한쪽이 패할 때까지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연기재림에서는 라이더의 피스와 모뉴먼트, 영웅의 증표와 무관의 톱니바퀴, 전마의 유가, 봉황의 깃털을 사용하며 스킬 강화 시에는 스킬석들과 무간의 톱니바퀴, 영웅의 증거를 한 스킬당 총 44개 운제철과 만신의 심장을 사용합니다. 보그는 질풍노도의 불사전차 트로이아스 트라고디아이며
자신에게 퀵카드 성능 업 한 턴이 오버차지로 20%부터 상승, 적 전체에 강력한 공격을 합니다. 하늘을 나는 전차로 정지 상태에서 순식간에 음속을 넘을 수 있는 보구로 질주하는 것만으로도 쫄병들은 순삭이라고 합니다. 대신 마력이 심각하게 잡아먹혀 전차를 꺼내면 사실상 서번트 2기 분량의 마력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전차를 끄는 말은 세필이며 두 마리는 하피 중 최고 속도를 자랑한다는 포다르게와 서풍의 신 제피로스의 자식 발리오스와 크산토스이며 이들은 신마로서 서번트의 준하는 튼튼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해서 크산토스는 여신에게 받은 능력 덕분에 사람과의 대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은 한 마리는 에티온의 도시를 습격해서 빼앗은 명마 페다소스로 준족을 뽐내는 명마라고 합니다. 일단 평범한 명마인데 음속의 이상을 달린다는 것은 뇌피셜이지만은 트로이우스 트라고디아는 전차가 주가 되어 음속을 달리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에 필요한 내구성을 말들에게 부여하는 능력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보구는 2년 예장으로 나오는 3개를 내포한 물건이며 보구명은 창천을 둘러싼 소세계 아킬레우스 코스모스입니다. 아킬레우스가 장착해 필드에 있으면 자신의 보구 위력을 30% 업, 등장 시 아군 전체에 무적 1회 3턴을 부여합니다. 아킬레우스가 실더로서의 적성을 가지게 해주는 보구이기도 한 것으로 헤파이토스가 갑옷과 함께 만들어준 방패입니다. 대영웅 아킬레우스의 인생 그 자체를 재현, 극소세계를 펼치는 결계 보구로 대성, 대군 보구는 물론 대신 보구마저 막아낼 수 있는 스펙을 지녔습니다. 물론 성질상 대개 보구는 막기 어렵지만 아킬레우스는 이 방패를 응용해서 전개된 극소세계의 질량으로 압살시키는 공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킬레우스는 일리아스의 주인공 중 한 명이며 그리스군 총사령관 아가멤논과 불화로 시작되는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의 부재만으로 헥토르에게 밀리기 시작하는 그리스군에서 아킬레우스의 친구인 파트로클로스가 그의 갑옷을 입고 아킬레우스가 복귀한 것처럼 꾸며 트로이군을 내몰려다가 헥토르에게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에 분노한 아킬레우스가 다시 참전, 헥토르를 눈이 뒤집혀져서 쫓아갔고 일리아스에서는 아테네에게 속은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와 싸우다가 사망, 세이스피어가 쓴 희고 트롤러스와 크레시다에서는 무방비인 헥토르를 부하들을 이끌고 기습해서 죽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아마존의 여왕 펜테실레이아를 죽이고 여신 에오스의 아들 멤논을 죽이기까지 하던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아버지인 프리아모스가 직접 찾아와 아들의 시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제우스 신의 명령에 시체를 돌려주고 동시에 장례 기간 동안 휴전을 선포, 헥토르의 장례식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여동신 폴릭세네에게 한눈에 빠져버렸으며 그녀는 복수를 마음먹고 아킬레우스를 아폴론의 신전으로 유도, 숨어있던 파리스의 화살에 아킬레우스는 발 뒤꿈치를 꿰이며 사망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때 아킬레우스가 맞은 부분인 발 뒤꿈치의 힘줄을 후에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리스 대영웅 중 한 명인 아킬레우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